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는 사람에 관련된 기억력은 좋은 것 같아. 맞지 맞지. 크크, 오래전 일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생겼었고 이런 건 잘 기억해. 난 좀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하는 편인데 뭐 입었었고 무슨 대화했고 이런 거 크크. 난 그 정도까진 아닌데 대단하네 크크. 사람에 대한 건 뭐 알잖아. 관심이 없다 보니 크크. 그 대신이라긴 뭐하지만 어떤 정보나 사실, 지식 같은 건 잘 기억하는 편이. 그렇지 뭐 크크. 인터넷 같은 데서 잠깐 지나가는 잡지식 같은 거 기억해놨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때 있음 크크. 난 일에 관련된 기억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지 크크. 이런 주제하니까 또 흑역사가 떠오르네. 제발 기억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진짜. 나만 올 때마다 맨날 떠올라. 나도 가끔은 꿈도 꾼다니까 크크크.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그럴 텐데. 하, 내가 왜 그랬지? 시시콜콜 예전 일 기억해서 뭐해. 현재를 즐겨야지. 안 그래? 그건 맞지 크크.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어디 놀러갈까? 오 좋지? 어디 갈까? 내가 아는 데 있는데. 아 진짜? 응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NTV 실수에서 난리 났었던 거 생각나네 크크. 아 그때 그거? 죄 상황한 거 진짜 웃겼는데 크크크. 뭐라는 거야? 그게 왜 내 실수야? 웃기고 있네. 그렇게 따지면 에티즌 너도 말실수에서 교수님한테 불려간 거 잊었냐 크크. 아 그것도 웃겼지. 제 얼굴 빨개져서 나왔잖아 크크.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? 엔티제 너는 아닌 척하지 마라. 너도 신입생 OT 때 술 먹고. 야, 그 얘기는 평생 하지 말자고 했잖아. 그럼 내 얘기는 왜 꺼냈는데? 내가 꺼냈냐? 내가 꺼냈지. 아 맞네. 항상 네가 문제구만. 뭐라고? 그러게 누가 내 얘기 꺼내래. 애초에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.